그러니까 인사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 저를 찍어줘야. 아, 1번 될 염려가 없습니다. 여기는 1번 지지가 그만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냥 예, 1번 지지가 그만큼 나오질 않으니까 예, 20% 못 넘습니다. 태풍갑의 협력 의원으로서 공천이 잘 못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공약 한 말씀 하시죠. 가장 큰 공약은 잘못된 공천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미래통합대로 폭등하겠다는 것이 1번 공약이고 지역 공약으로는 엑스포선을 조기 확정 짓겠다.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와 상계읍 1, 3, 4동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대구 경북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요구를 했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에 걸맞는 특별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제가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그렇게 할 의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현재 그 대구 북구 쪽에요. 2번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하신 그 후보님이 그 연동형 비례 찬성한 후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보수의 정체성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고 이거는 주민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다가 기소돼가 지금 재판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지금 방침을 정했는데 그래도 그 당선되신다면 복당하실 겁니까? 예. 지금 그 주민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이제까지 복당이 불허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그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 당대표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북구 주민 여러분, 당보다도 번호보다도 정말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일해왔고 주민과 같이 호흡한 인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